제가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번 오늘 제주에서 당대표 최고위원, 청년 최고위원 그 후보자들의 현관에서 논의를 할 때 이 합동연설회를 몇 개 지역으로 나눠서 할 건지 이걸 논의를 하면서 종전에 우리 제주를 호남 지역에서 제주의 당원들 그 상징성 우리가 생각해서 별도로 제주의 합동연설회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논의를 했고 그것도 일곱 차례의 합동연설회 중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. 그만큼 이번 우리 당 지도부에서는 또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 제주의 중요성을 충분히 저희들이 인식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조금 전에 여러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희 당이 오랜 시간 동안 저희 당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점 그것은 저희들이 더욱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지금부터 제주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오늘 현장 비대위를 준비해 주신 허영진 도당위원장님 또 김영진 제주당협위원장님 이명수 도당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